맥주. 맥주 고급 제조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있지 않아요? 요즘 태세보다는 1용, 2용, 3용, 4용 계속 인기가 많은데 해마다 신제품이 하나하나쯤 진짜 많이 나와요. 엄청난 양의 전류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3,480엔 초음파로 하는 거라서 미세하게 그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우,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이 짜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설비서 읽으라고? 이렇게 두드는 여자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러고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나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귀여워라. 자, 봐봐요. 이게 맥주 키기래요. 그리고 이렇게. 네. 기누라는 제품인데, 이거 보면 완전 맥주의 윗부분이네요, 이렇게. 강에다가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따르면 돼요. 이거는 건전지가 필요하니까 건전지 쪄놓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맛있겠죠? 맥주 지금 자 다음에 이것도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할 때까지 이렇게 키면 됩니다. 이제 이걸로 굿이에요. 거의 버튼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달아야 되나? 잠깐만, 이거. 천천히 달아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때다, 이때다 싶으면은. 촤! 오! 뭐야? 어떻게 한 거예요? 와, 콧봉이 엄청 미세하다. 봐봐요. 저거 젓가락으로 한 세네 번만 해주면 저거 무조건 젓게 돼. 이거 품하고 달라. 부드럽나? 그럼. 오! 소리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껴졌어요. 봐봐요. 떨어지지 않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달아요. 와, 스글스글스글스. 그때다 싶으면 슉 이렇게 하고 코뿐이. 와, 스글. 괜찮아 이거. 가게에서 내는 거랑 똑같이 나오죠. 진짜 코뿐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버튼을 누르면은 코뿐이 나오거든요. 짜잔, 이렇게 짜잔 보이나? 둘 다 똑같이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쪽 기계로 만든 거예요. 여기만 이쪽에서. 취했어. 자, 이쪽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캔 맥주는 코뿐 안 생기잖아요. 가게에서 진짜 생생한 맥주 바로 마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다를 때가 흘려. 저는 술을 별로 안 먹거든요. 맥주 먹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저 여러분들 취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아니, 저 약해서 술 못 먹었어. 아, 귀여워.